안녕하세요. TVN에서 편지로 사연을 받는다길래 고마운 마음을 받아서 몇 글자 적어봅니다. TVN, mail accept, good heart, I write a letter. 뭐 이런 거죠. 더 잘할 수 있는데 창피해서 안 하겠습니다. 자, 34년간 일을 했던 곳을 떠난 지 5년째입니다. 아무 준비 없이 떠나기 2주 전, 벼랑간 떠나라는 말만으로 집 떠난 아이처럼 돌아서 나온 길이었습니다. 회사에서는 모든 관계가 끝났다는 걸 종이 한 장에 서명해서 보내주었습니다. 일밖에 모르는 삶에서부터 유리되어버린 기분. 막막함이 눈앞을 막았습니다. 마음이 여린 탓인지 아님 너무 기대기만 했던 탓인지 기리는 마음을 뒤로하고 아내의 복잡한 마음도 헤아리며 적응하려 했습니다. 그 사이 큰아이 혼사도 치렀고 혼사에 찾아온 옛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시린 등은 콧등이 시큰하게 눈물도 났습니다. 20년 가까이 새벽밥 해준 아내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. 실망하지 않고 어깨 처져 땅 보지 말고 바로 보고 걸으란 말에 아파도 병원 갈 시간도 없이 그렇게 지나온 한 남자의 어깨가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. 환갑이 넘은 이 나이에는 감사한 일들 밖에 남은 게 없지요. 요즘은 아침 출퇴근길처럼 자그마한 밭을 일구러 경주 양동마을로 갑니다. 태어나서 처음으로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농업대학에 원서를 써 합격해 새로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. 올 한해 상추 농사는 고라니 때가 와서 뷔페처럼 다 뜯어먹어 버렸지만 다가오는 2021년에는 새로운 도전도 해보려고 매일 땅을 일구고 있습니다. 멋지시네요. 오늘 마지가 손자를 순산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. 부부가 다 직장에 있는 터라 한 번도 손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지만 내심 많이 기다렸거든요.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게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가에게 이 한마디만큼은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. 아가야, 참 좋은 세상에 참잘 왔다. 건강하게 너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고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란다. 할아버지도 너를 만나 이야기를 들려줄 거다. 마음을 다해 꿈을 심고 가꾸며 맑고 푸르게 꽃 피우기를. 사랑하는 나의 울타리,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. 든든한 아빠로부터 강대석 올림. 감사합니다. 이제 이렇다니까요.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드려야 되는 거죠. 예.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대잖아요. 예. 이걸 들어드려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이어지는 겁니다. 아, 할아버지 싫어. 계속 얘기해. 하지 말고. 34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건참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. 네. 그리고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예. 지금 세상이 워낙 안 좋으니 참 좋은 세상에 잘 왔다는 말이 되게 무겁게 와닿네요.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런 건데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딱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.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입니다, 여러분. 네. 살아야 됩니다. 지면 안 돼요. 살아낼 거예요, 그리고 우리가.